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에 선정된 랜선 독립군 박비단입니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 네 가지의 독립민주 역사 중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스토리,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월강 추격 대대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전투인데요.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투쟁은 적극적이며 치열했어요. 아득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용기를 얻었고 희망의 불씨를 보았던 거죠. 특히 만주 지역을 비롯한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수많은 무장 독립단체가 생겨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 등 일제에 대해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하자는 강한 의지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기와 군사력을 고루 갖춰서 일본군과 직접 싸우자, 그래서 독립을 이루자의 외침이 강해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무력이 없다면 일제의 탄압에 맞설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우리 독립군의 활발한 움직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일제는 독립군 토벌 작전을 펼치는데요.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워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독립군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강양동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헌병 국경 초소를 습격하는데요. 일본군 부대는 곧바로 독립군을 스토커처럼 추격했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삼둔자라는 곳까지 독립군을 쫓아옵니다. 끈질겨요. 근데 우리 날쌘 독립군의 행방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러자 엄한 삼둔자 마을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보복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 용서 못해. 우리 독립군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비겁한 보복을 하는 일본군에게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공격으로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삼둔자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삼둔자 전투로 우리 독립군에게 굴욕을 당한 일본군. 또 이루사나이 조생진고노야로. 방금 일본군 같았어. 죄송합니다. 우리 독립군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를 끌고 다시 두만강을 건넙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에요. 일제는 월강 추격 대대를 편성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독립군, 전투에 맞서 준비합니다. 여기서 대표적 장군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도 많은 투쟁을 했지만 봉오동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던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안도 출생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산전수전 힘든 세월을 보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뒤 항일투쟁의 길을 걷게 됩니다. 97년까지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잠시 일반 농민의 생활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다 1907년 일제의 총포 및 화약류 취체법의 강제 시행으로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해요. 이유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탄약 등 모든 장비를 압수당하거든요. 그러면 총으로 사냥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포수들은 생업을 위협받게 되잖아요. 이때 홍범도 장군은 포수들의 동업 조직인 포연대의 대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포수들을 중심으로 화전 농민, 광산 노동자 등을 모아 의병부대를 결성해 투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 차례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는데, 결국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우리 독립군들은 국내에 머물기 힘들어집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만주, 연해주 일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항일운동을 이어가다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선두주자로 나서요.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전투에서 어찌나 많은 활약을 했던지 일본군은 홍범도 장군을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설명으로 돌아와서 많은 일본군의 출병 소식을 들은 홍범도 장군은 침착하게 봉오동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봉오동 마을로 일본군을 유인할 독립군 팀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된 독립군은 싸우다가 후퇴하는 척, 싸우다가 후퇴하는 척을 하면서 봉오동 골짜기까지 일본군을 유인하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참고로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만주 쪽으로 40리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지대예요. 지리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전멸이겠죠. 봉오동 골짜기 산속에 숨어있던 독립군들은 일본군이 총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으로 진입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이 사정거리에 도달하자 바로 총을 탕탕탕 쏘기 시작했어요.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의 완벽한 전술로 3시간 만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 15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반면에 우리 독립군은 4명 사망, 부상자 2명이었어요. 이렇게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싸워서 최초의 승리를 이룬 전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봉오동 전투 보셨나요?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저 유해진 배우예요.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온라인 독립군 여러분, 봉오동 전투의 퍼즐 조각을 맞춰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멋진 역사의 한 장면을 완성시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